안녕하세요, 루쿠플러스입니다. 오늘도 우버에 대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하면 가입을 할 수 있는지, 우버 어떻게 하면 가입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보실까요? 우버를 처음에 가입하시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면 우버 드라이버로서 우버드라이버로서는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버는 엄청나게 엄격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체크, 뭐 범죄 기록 사실 증명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된 자동차 인스펙션도 해야 되고, 뭐 여러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화면을 보시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 보실까요?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페이지는 제가 아래쪽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페이지인데, 처음엔 시작은 온라인에 들어가셔서 가입부터 하셔야 됩니다. 가입은 아래쪽 링크에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제 초대 링크인데 그걸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나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을 때 저한테 직접 문의도 하실 수 있고, 추천인 가입을 하시면은 각 도시에 있는 그런 보너스도 제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운행 10개 할 시에 100불, 뭐 운행 20개 할 시에 200불, 뭐 이런 식으로 각 도시마다 다른 보너스 제도가 있기 때문에 꼭 초대 링크 통해서 가입하시면 되고, 가입을 하셨을 때는 뭐 간단하게 이름이라든지 생년월일 뭐 이런 정보들을 넣으시면 됩니다. 가입은 아주 간단해요. 가입은 아주 간단한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우버 처음에 신청하실 때 한번 신청하시고 뭐 대략 일주일 만에 나오겠지, 2주일 만에 나오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림없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에 한 달 정도, 최소 한 달 정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빠르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는 가입을 한 다음에 업로드, 도큐멘트를 업로드 해주시면 되는데, 정말 많은 도큐멘트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로는 백그라운드 체크입니다. 백그라운드 체크. 우리나라 말로는 뭐 범죄 기록 사실 증명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백그라운드 체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우버에서 신청을 대신 해줍니다. 대신 신청을 해주고, 뭐 경찰서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서류를 어느 곳에 보내가지고 다시 날라오는데 대략 일주일이 걸립니다. 이거 자체가 일주일이 걸리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우버 받을 수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힘듭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신청하셔야 되는 거, 백그라운드 체크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서류가 다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 본인 차를 가져가서 우버에 직접 가지고 가셔가지고 인스펙션을 받아야 됩니다. 인스펙션 받으신 후에 통과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운행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알아보자면은 최소 만으로 21세가 넘으셔야 된다는 거, 만으로 21세가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그 우버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조건에 맞는지, 그 조건은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풀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무슨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호주 시드니에 관련된 설명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주에 해당하는 풀 라이센스 또는 오픈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오픈 라이센스가 최소 1년 이상 된 분들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택시 드라이버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면허만 가지고 계시면 안 되죠.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가지고 어떤 특수한 면허를 소지하셔야지만 옆에 사람을 태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건이 없는 주도 있으니까 그건 해당 주 본인에 맞는 곳에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약을 그 다음에 차량이 반드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풀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필요한 서류가 여권 또는 버스 서티피케이트, 여권을 보통 사용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컴프라헨시브, 우리나라는 뭐 완전 커버되는 그 보험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서드 파티 데미지라고 해서 본인 차는 수리하지 않고 상대방 차를 수리해주는 서드 파티 데미지라고 해서, 그거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가지고 가입을 하셔야 되고, 반드시 본인 차량이 아니고 본인 차량 소유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보험에는 본인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전화하셔가지고, 아니면은 그
보험 가입자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사람 이름 넣어달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넣어주고 이메일도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서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서류 넣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사진 찍는 거는 그냥 온라인상에서 찍으면 되니까 뭐 간단하게 찍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백그라운드 체크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한, 사인업을 한 다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백그라운드 체크 같은 경우에는 돈이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근데 돈을 처음에 요구하지는 않고 우버에서 일단 마이너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니까 백그라운드 체크는 그런 식으로 받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 또 뭐가 있냐면은 비약클 인스펙션 할 때도 뭐 해당 도시마다 다르겠지만 차량을 검사할 때어그 드는 비용은 그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로 시작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도 또돈 들어가는 게 있다면, 만약에 우버 이츠를 하실 분들은 우버 이츠 가방 가지고 다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우버 이츠 가방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돈을 주고 산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보증금 개념으로 30불인가를 받고 있어요. 30불, 나중에 30불 일단 거기 본인 계정에 30불이 차감이 되고, 나중에 가방을 갖다 주면 다시 30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뭐 그런 걸 했을 경우에 뭐 100불 정도 처음에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마이너스 인생이네요. 그 다음에는 차량입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입할 당시에는 7년 이상 된 차는 가입이 불가능했었는데 그게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년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식부터 최근 출시한 모델까지 차는 반드시 2009년 이후 제품이어야 된다는 거. 2008년 제품들은 인스펙션이나 그런 데서 통과하실 수 없으니까 2000 이후에 구입한 차량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근데 2009년이라고 하더라도 1년 만약에 일을 하시면은 내년 같은 경우는 2020년이 되면은 그 1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차는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하셔서 구입하실 분들은 연식을 좀어 있는 연식이 좀 괜찮은 그런 차를 구입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차 같은 경우에는 뭐 스포츠카 이런 거안 됩니다. 무조건 차가 무조건 문이 4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트렁크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차량이 아주 작은 차들도 있죠. 아주 작은 차인데 문만 4개 있고 트렁크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입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차량이 작은 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 우버 X의 경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우버. 그 다음에 당연하게 차량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차량 등록이 되어 있으려면 CTP 당연히 돼 있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보험, 뭐 콤프라헨시브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서드파티 데미지 보험 반드시 둘 중에 하나 가입하셔야 되고, 그 가입 그리고 우버 드라이버 가입하시는 이름이 반드시 보험 리스트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막 차가 밖에서 외관상으로 볼때 찌그러져 있거나 하는 그런 차들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안전벨트가 4개, 안전벨트가 5개죠. 5개가 전부 다 작동을 하셔야 됩니다. 인스펙션 할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작동이 하지 않으면은 우버 차량으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시드니 뉴사우스 웨일즈 주에서는 핑크 슬립이라고 하는데 그 검사하는 방법인데 그것도 통과를 한 차량만 운행을 할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일반 보통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가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본인이 만약에 우버 셀렉트를 하신다고 하시면 아래쪽에 링크를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버 셀렉트 차량 리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생각을 한다면 우버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뭐 BMW 3 시리즈라든지 뭐 아우디 A4 뭐 벤츠 같은 경우에는 C클래스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조금 최신 차량 중에서는 뭐 폭스바겐 파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리스트에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 우버 블랙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단계인 뭐 BMW 5 시리즈라든지 벤츠 E클래스, 그 다음에 아우디는 뭐 A6, 그 정도 가격 아니면 그 정도 브랜드 정도가 되는 제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버 럭셔리도 있는데 우버 럭셔리 같은 경우에는 리무진급입니다. 뭐 BMW 7 시리즈라든지 뭐그 이상 그런 차량들을 등록을 해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식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우버 가입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차량이 필요한지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버를 가입하시는데 아주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들어와서 다음 주부터 일해야지 생각하시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버 가입 그 기간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된다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달 정도 걸렸는데 한달 걸린 기간에도 저도 뭐 서류 내고 계속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우버 사무실에 계속 찾아가서 서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가 누락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도 계속 문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달 만에 받았고,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제가 아는 분들 한번 이제 가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은 세 달 걸리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쉽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버를 생각하셨다면 미리미리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하실 거라도 미리미리 가입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세컨잡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크리스마스 기간 아니면 또 뉴이어스 이브 그 기간에 돈을 워낙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만 해봐야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기간에 만약에 하시려면 훨씬 더 이전에 한 달 두 달 전에 가입을 신청을 이미 하셔야지 그때 맞춰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래쪽 초대링크, 초대링크, 제 초대링크가 있습니다. 초대링크 클릭해서 가입하시면은 나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우버 앱을 통해서 저한테 직접 문의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라마다 도시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우버에서 제공하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보너스가 있고 본인한테도 보너스가 있으니까 나중에 뭐 10회 운행하면 돈을 얼마 준다든지 20회 운행하면 돈을 얼마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꼭 챙겨서 받으시면은 나중에 운행하실 때 한 뭐 10개 트립 하면 돈이 뭐 100불, 200불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죠. 꼭 반드시 초대링크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아래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만큼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나중에 나중에 동영상을 올렸을 때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